자, 이제 부동산 관리입니다. 40번 주제요. 예, 부동산 관리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주제죠. 자, 이게 부동산 관리의 영역,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관리의 방식, 요 세 주제 위주로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좀 뜸은 이제 안 나왔던 게 부동산 관리 내용이에요. 법 경기에 해당하는 거. 예, 가장 자주 나왔는 게 관리 방식입니다. 예, 자위헌 하는 게 있죠.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부동산 관리 영역이고요. 부동산 관리 영역 하면은 자부시 하는 거죠.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설 관리. 영역이 점점 좁혀지죠. 자산 관리 하면 이제 에셋이잖아요. 이게 자산이. 그 자산의 일부로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거고요. 이 부동산 관리는 그 부동산 자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야, 프로퍼티. 예, 그래서 개념이 예, 얘보다는 얘가 좀 더 좁혀지는 거예요. 부동산 자체를 관리하는 거고요. 시설 관리는 부동산 내부의 시설 유지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역이 점점 좁혀지죠. 그래서 얘는 키워드가 투자 소유주의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는 거죠. 예, 이때는 이제 부자부자죠. 부자부자.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하면은 예, 그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죠. 부동산의 운영 수익 극대화. 예,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예, 그 예, 포트폴리오라든가 예, 재투자라든가 이런 예, 좀 넓은 의미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요거는 그 부동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임대차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임대차 관리 예, 그런 의미고요. 시설 관리는 그 시설의 예, 유지 관리죠. 예, 이렇게 이제 예, 관리 영역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 내용에서는 법경기 요거 구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법경기. 법적 관리, 경제 관리, 예, 기술적 관리라는 겁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법적 관리 하면은, 예, 이게, 그, 권리라든가, 이 권리 분석, 계약, 예약, 요런 표현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법적 관리죠. 예, 근데 이제 토지의 경우, 토지의 법적 관리에서 그, 토지 도난 방지 대책 이런 게 있죠. 예, 요게 이제, 법적 관리에 속한다는 거죠. 보통 도난 방지하면 이제 기술적 관리인데 이거는 법적 관리 들어가고요. 경제적 관리 하면은 이게 인력 관리가 여기 들어간다는 건 좀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인력 관리, 회계 관리, 수지 관리, 회계 또는 뭐 수지 관리.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기술적 관리 마찬가지. 기술적 관리 하면 이제 위생 관리, 설비 관리, 보안 관리, 보전 관리. 이런 건데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이제 여러분들 여기 매달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할 때 이런 문제 보셨나요? 이게 법적 관리가 보존 관리라고도 하거든요. 경제적 관리, 경영 관리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경영 관리. 여기 이제 보존 관리가 있잖아요. 예, 보존 관리하고 보존 관리를 써놓고. 여기에다가 보전이라고 써놓고 이거 틀렸다 이렇게 그런 문제 보신 적 있어요? 예, 저는 문제 같지 않아서 문제를 그런 문제를 안 만드는데 예, 보존하고 보전하고 사실 의미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예, 추측 건데 이게 보존 등기 있잖아요. 등기할 때 보존 등기. 예, 그래서 이게 법적 관리를 보존 관리라고 하는가? 예, 그래서 이런 용어를 붙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예,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예, 보전 관리 뭐 이 예, 아 하고 하고 오 하고 바꿔놓고 이게 예, 틀린 문제다 이렇게. 예,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중요 그런 식으로 문제는 건 옛날 20년 전 당시에 20년 전 당시 예, 요즘은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예, 그냥 그 의미를 묻는 거죠. 자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리 그 방식하면은 자위헌이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자위헌,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이게 자가 관리 장단점을 이렇게 위탁 관리 장단점하고 이렇게 대칭적으로 기억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면은 그 자가 관리에서는 소유자의 지시 통제가 강하죠. 그 통제, 통합, 종합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그거는 자가관리 장점이죠. 그리고
애호 정신이 높기 때문에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기밀 유지와 보안 관리가 잘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위탁 관리의 단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위탁 관리에서의 또 전형적인 단점이라고 하면은 뭔가 하면은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안 해줄 때가 문제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장점은 그 위탁 관리 장점은 전문적인 관리로 인해서 합리적인 관리가 돼서 관리비가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위탁을 하게 되면은 부동산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가 있죠. 자가 관리할 때 이 단점이 자기가 직접 하면은 자기 일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자가 관리하는 게 관리비가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관리비가 그렇게 저렴, 전문적인 관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관리비가 저렴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위탁 관리로 가야 되고요. 대신 관리 수수료라는 관점에서는 다르죠. 이건 위탁 관리하면은 관리 수수료라는 게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관리는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의 전형적인 모두의 장점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모두의 단점이 노출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시 통제가 잘 되면서도 위탁 관리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전문적인 관리도 취할 수 있다. 이러면은 그거는 혼합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점은 혼합 관리의 전형적인 단점이 뭐예요? 그거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거죠. 물론 양쪽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도 있죠. 뭐 기밀 유지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대로 그대로 나가면서 그죠? 타성화는 타성화대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모두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임차인 선정 기준과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그 선정 기준에서는 각각 그 키워드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죠. 유대성이 강조되는 것은 주거용이고요. 그다음에 가능 매상권은 매장용이고, 그다음에 그 사무용 공업용의 경우에는 적합성이죠. 임차 목적 활동이 대상 부동산과 적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임대료 결정 방법에서는 주거용은 조임대차, 매장용은 비율임대차. 비율임대차의 의미는 뭐예요? 총 매상고의 일정 비율입니다. 순 매상고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총 매상고의 일정 비율입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은 총임대차라는 것은 임대료만큼을 다 임대인한테 지불을 하면은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대인이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의 순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한테 순임료만 지불하고요. 비용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을 임차인이 하는 거죠. 물론 사전에 계약이 돼 있어야 되죠. 임대인하고 계약해서 비용 지출에 대한 결정을 임차인이 하는 것은 순임대차. 돈을 다 줘놓고 어떤 비용을 얼마만큼 지출할지를 집주인이 결정하는 것은 총임대차 이렇게. 보통 우리 주거용의 경우에는 총임대차잖아요. 돈 다 줘놓고 집주인이 뭐 청소를 어떤 청소를 누구한테 맡기든 세컴 이런 걸 누구한테 맡기든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집주인이 다 하잖아요. 그게 총임대차라고요. 근데 순임대차는 누구한테 세컴 용역 맡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누가 결정한다고요? 임차인이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예제를 보시고요.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자가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기획관리가 곤란하므로 시설물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등 비효율적 관리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죠. 그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맞죠? 이게 이제 믿고 맡겼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맞나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혼합관리 방식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혼합되어 있으므로 관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단점이 있다. 맞죠? 그다음에 위탁관리 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도 유리하다. 종합적 기밀 유지 유리한 건 자가관리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지금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는 법 시비하는 거죠. 법 시비해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적 위험 하면은 이건 이제 공법적 위험도 있고 사법적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사법적 위험은 어떤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민원 같은 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근데 공법상 위험은 좀 줄일 수가 있죠. 이건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토지 이용 규제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지역주 규정은 제대로 보면은 이런 위험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라는 얘기는 그 용도 지역 지구제이죠. 도시 관리 계획이 바로 확정된 겁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앞으로 변경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비구속적 계획이라고 하죠. 근데 도시 관리 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 관리 계획을 보고서 토지를 매입하면은 법적 위험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시장 위험을 줄인 시장 위험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다 있다 그랬죠. 어떤 사업을 하든지 시장 위험은 다 있어요. 수급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 상황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흡수 분석하죠. 흡수 분석의 이제 궁극적 목적은 뭐라고 했어요? 궁극적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궁극적 목적은 물론 과거나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미래가 예측이 되겠죠. 근데 그런 흡수 분석에는 흡수율 분석이 있고 흡수 기간 분석이 있다고 그랬죠. 흡수율은 높을수록 좋은 것이고 흡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은 거죠. 100% 흡수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고 이거는 지난 1년간 또는 지난 1개월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흡수된 정도를 보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시장 위험을 어느 정도는 좀 줄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비용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기간 동안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으면은 추가적인 위험 비용 발생의 위험은 없는 거죠. 다만 그 상대방이 머리가 장식이 아닌다면야 그냥 계약을 하려고 하진 않겠죠. 당연히 계약 금액을 더 올려서 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약 금액은 좀 높아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위험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법 10이. 자, 근데 개발의 타당성 분석과 그 밑에 단계별 유형에서는 그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제 크게 분류한 거고요. 시장 분석, 경제성 분석은 크게 분류한 거고, 그 밑에 G, C, C, 타투, 요 순서도 물은 적도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세분해서 물은 거죠. 그래서 G, C, C까지 가는 거. G, C, C, 요게 이제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죠. 이거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라고요. 키워드. 지역 경제 분석은 키워드가 뭐라고요? 총량 분석이라고요. 전반적인 거 다 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거 다 봐서 그 지역의 인구, 소득 수준, 그 지역의 산업, 교통 체계 이런 거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도시라면은 이 정도는 되겠다 안 되겠다 대략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주택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필요할 것이고 상가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고 전반적인 게 이런 것으로 다 나와요. 근데 시장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은 뭘 보는 거예요? 특정 유형 부동산에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죠. 내가 지금 어떤 걸 개발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살펴봐야 되는 이 수급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성 분석에서는 키워드가 뭐라고요? 분양 또는 임대 가능성, 분양 또는 임대 가능성. 그 대상 개발 사업, 내가 지금 콘셉트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 물건이 실제로 개발됐을 때 그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 얼마나 잘 분양될까, 임대될까. 이 가능성 정도죠. 대상 개발 사업이 이 경쟁력을 분석한다라고도 했어요. 경쟁력을 분석한다. 이런 키워드면은 웬만큼은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경제성 분석이죠. 경제성 분석에서는 타당성 분석. 이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수익이라 그랬죠. 수익, 수익성, 수익성을 분석. 수익성. 대상 개발 사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는가, 그 수익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시해야 이제 투자자,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수익성이면은, 할만하다.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당연히 뭐를 해야 돼요? 현금 수지가 측정이 돼야 돼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측정해서, 이게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낮다. 수년가가 뭐 100이다, 200이다, 뭐 또는 내부 수익률이 몇 프로다. 이런 게 계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게 뭐예요? 투자 분석. 이건 다른 여러 대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투자 분석에서는 대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안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여러 개 대안 중에서도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하나만 할 거냐.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뭐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이 투자 분석입니다.
자, 됐고요. 예제를 보시면은 옳은 것을 찾습니다. 옳은 것은 1번의 기억에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뭐예요? 시장성 맞죠? 그다음에 그 기억이 오르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1, 2, 3번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니은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거는 개발업자마다 요구 수준이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2번, 3번 중에 있고요. 디귿을 보면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 목적은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궁극적 목적은 아니죠. 궁극적 목적은 미래 예측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궁극적 목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들어가면 안 되죠. 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리얼은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적 위험, 토지 이용 규제 같은 사법적인 측면이 틀렸죠. 토지 이용 규제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예, 공법적인 측면이고요. 예, 소유권 관계와 같은 것은 예, 사법적인 민원 같은 걸 넣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리얼 틀려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음의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여 수익성을 검토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42번은 그 지역 지수, 요게 이제 중요하죠. LQ는 중요하고요. 경제 기반 승수는 난이도는 높고 사실은 중요도는 LQ보다는 좀 낮습니다. 한 번 출제된 적은 있는데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지역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경제 기반 승수가 더 중요해요. 경제 기반 승수를 가지고 대부분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LQ가 바로 그 경제 기반 승수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요. LQ가 경제 기반 승수를 구하려면은 LQ를 하지 않고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수준에서는 이제 지역 지수 정도로 하는 거죠. LQ를 가지고 뭘 판단해요? LQ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기반 산업이죠. 1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큰 게 기반 산업이고요. LQ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게 수입산업, 뭐 비기반산업 이렇게 비기반산업 이렇게 수입산업과 자급조족산업을 다 포함해서 비기반산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이것은 LQ라는 게 공식은 뭐예요? 공식은 전국의 특정산업 고용비분의 지역의 특정산업 고용비잖아요. 이게 뭐 농업이면 농업비, 농업비, 공업비중, 공업비중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뭘 하려고 하면은 기반 산업의 비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반 산업 비율. 예를 들어서 기반 산업이 공업이다. 어떤 지역의 기반 산업이 공업이다. 아마 울산 같으면 아마 공업이 나오겠죠. 다른 지역보다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업의 비율을 찾는다면은 울산에서 공업의 비율이 예를 들어 뭐 40%다. 40%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공업도시라고 해도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 그 산업구조를 얘기하는 거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비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는 얘기는 점점 가면 갈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이 커진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현대사회가 어떤 도시가 공업도시라 해도요. 그 지역에서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 50% 이상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상업의 비중이 더 커요. 대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울산에 공업이 기반 산업인데 그게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0%라면 기반 비율이 40%예요.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라는 게 0.4분의 1 이렇게 돼요.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2.5가 되나요? 2.5가 되죠. 예, 2.5가 되면은 만약에 그 울산에 이 기반 산업의 일자리들이 늘어나잖아요. 100개가 늘어난다면 예컨대 그러면은 다른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서 전체 일자리는 250개 늘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역 전체 일자리 변화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일자리에 따라 딸린 식구들도 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인구 증가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필요한 부동산이 얼마나 필요할지 이런 것도 예측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 학교, 선생님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따라서 예측이 어느 정도가 돼요. 물론 오차가 심하겠지만 여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차가 많이 크지만 워낙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기는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보통 이 우리 인구 구조가 있잖아요. 인구 구조가 이제 연령별로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평균적인 어떤 수치로 아마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겠죠.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들어온 거예요. 특히 서울에 공무원들이 제 친구도 그래요. 제 친구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지금 지만 오는 거예요. 몸만. 이미 애들 다 크고 저만 애가 이제 어리지. 저같이 애 어리니까 온 거예요. 애가 어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니까 온 거지. 다른 친구나 후배도 애들이 벌써 고등학생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안 오고 그냥 지만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남아 돌아요. 초등학생은 모자라고요. 주변에 막 젊은 사람들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다 이런 예측을 한 거거든요. 예측을 했는데 그게 오차가 좀 생긴 거죠. 아무튼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그런 걸 예측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제 경제학 분야에서는 지역 경제라 그래요. 지역 경제론. 이 지역 경제론에서는 이 LQ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LQ가 이 모든 분석의 출발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여기 언급이 된 적은 있어요. 이 경제 기반 순서라는 게.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에요. 자, 이런 내용이 지역 지수와 경제 기반 순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은 그 다음은 입지 계수와 경제 기반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입지 계수를 통해 해당 지역 특정 산업의 특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죠. 지역지수는 동일 산업에 대한 고용비에 전국 대 당해 지역의 비율로 표시한다. 맞죠? 다음에 경제 기반 순서를 통해 기반 산업 수출 부문 고용 인구 변화가 지역 전체 고용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가능하고요. 지역지수가 1보다 작으면 그 산업에 대해 그 지역이 의존하는 정도가 크며 이게 말이 안 되죠. 거꾸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4번이. 그다음에 경제 기반 분석은 고용 인구 변화가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가능하죠. 고용 인구 변화가 결국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면은 수요에 미치는 부동산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예측할 수가 있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분류, 민간 개발 방식이죠. 여기서는 일단 그 개발 방식의 유형에서는 단순 개발, 이거는 자력 개발이죠. 이거는 이제 권리 불변이라 그래요. 뭐 수용되거나 뭐 이런 거, 뭐 환지되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환지 방식은 권리가 축소된다 그러죠. 원래 땅보다 적게 돌려받기 때문에. 근데 매수 방식은 아예 권리가 소멸되는 거죠. 매수 수용돼 버리니까. 그리고 혼합 방식은 2번과 3번을 합한 것이고요. 합동 개발은 여러 주체가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간의 개발 방식에서는 자체 개발 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노하우도 있을 때 자기가 직접 하면 되겠죠. 근데 나머지는 웬만하면 이제 다 같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함께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토지, 땅, 노하우를 다 갖고 있지 못할 때죠. 그 대체로는 이제 토지 소유자는 땅을 대요. 나머지는 다 개발업자가 다 되는 편인데 토지 소유자한테 돈도 있을 경우에는 땅뿐만이 아니라 돈도 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도 되고 뭐도 돼요. 자금도 되죠. 저기는 노하우만 제공하고요. 개발업자가. 이런 방식이 바로 사업위탁 방식이죠. 사업위탁 방식은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개발업자고요. 이게 토지 소유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만 주는 거죠. 이 지분은 다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가지면서 그리고 사업의 명의도 누구 명의로 진행되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땅만 되고 개발업자가 자금돼서 건물 지은 후에 그 결과물을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물건으로 주면은 대물변제가 되는 거고요.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을 분양 수익금으로 주면은
분양금 정산형이 되는 거고요. 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토지가액을 평가를 하고요. 건축비도 계산을 해서 토지가액과 건축비 비율로 나누는 것은 등가교환 방식이고요. 또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개발업체에 또는 신탁회사에다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고 하면은 신탁개발 방식이고, 그러면은 이제 신탁회사가 나머지 다 자금을 부담하고 노하우를 투입해서 개발한 후에 그 결과물을 수익금으로 돌려주는 거죠. 또는 분양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다 기간이 종료되면은 돌려주는 거죠. 부동산을. 이런 방식은 신탁 방식이고, 그렇죠. 그게 지금 그 위에서부터 사비탁, 신탁, 공사비, 분양금 정산, 대물 변제형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다음에 그 밑에 신차지 방식은, 그 신차지 방식은 이제 땅을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한테,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는 방식이죠. 임차. 맞나요? 토지 소유자가 임대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건물 짓는 거죠. 누구 돈으로? 개발업자 돈으로 짓는 거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지대를 다 주잖아요. 빌려주는 그 지대를 다 주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 건물은 돈 주고 사야 되죠. 시가로 돈 주고 사야 돼. 이 개발업자로부터. 그게 이제 신차지 방식이죠. 다음에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 등의 필요에 의해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 이건 보통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금이라든가 상호 기술 보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제를 보시고요.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옳은 것으로 짝지은. 기억에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사업 위탁 방식이 적합하다. 이거는 자기가 직접 하면 되지 않나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고요. 기억이. 그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의 건축 면적을 토지 소유자 개발업자가 전체 투입 자금 비율로, 이건 맞죠? 니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2번, 3번 중에 있고요. 리을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디귿과 미음 중에 결정이 될 겁니다. 개발 신탁 또는 토지 신탁에서는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디귿이 틀렸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신차지 방식, 그 다음에 컨소시엄 방식, 리을 미음, 옳은 표현입니다. 다음은 지대이론 44번. 지대이론은 그 차액지대, 위치지대 또는 입지교차지대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절대지대, 입찰지대인데요. 입찰지대는 그 위에 입지교차지대 또는 위치지대가 발전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더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이론들은 다 농경지지대론이거든요. 위에 세 가지는. 근데 입찰지대론은 도시지대론이에요. 도시 이용에 적용한 거거든요. 그 차액지대의 키워드는 뭐고요? 비옥도죠. 비옥도를 빼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는 거죠. 수송비가 키워드예요. 그다음에 절대지대는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죠?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옥도가 낮고 거리가 멀어서 최열등지 한계지에서 이 이론들은 지대가 0이 되는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땅이 최열등지 한계지죠. 그런 토지에조차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유권 자체로부터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제가 허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냥 빌려주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래서 절대지대, 이건 최열등지 한계지에도 지대 존재한다. 한계지에도 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는 경매를 붙였을 때 자기가 낙찰받기 위해서 써내는 거를 이걸 입찰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낙찰받으려면은
자기가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을 써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기가 써낼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써내는 것을 입찰제도라고 하고 그걸 최대 지불용액이라고 그러죠. 최대 지불용액이고 이렇게도 낙찰을 못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게를 더 높게 써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용도의 경우에는 더 높게 써내는 사람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높게 써내는 정도가 다르죠. 안쪽은 상업용, 그다음에 주거용, 공업용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달라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찰받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사실은 요만큼만 써내도 낙찰받겠죠. 경쟁자보다 조금만 더 써내도 낙찰받겠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의 이 입찰지대 의미는 써낼 수 있는 최대를 써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입찰지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정도 하고요. 뭐 나머지 다른 내용들도 뭐 언급이 된 적은 있어요. 뭐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게 언급이 된 적은 있지만 그럼 뭐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걸 확실하게 알면은요. 네 가지만도 확실하게 알아도요. 정답 찾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요. 차액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 맞죠? 이 수학체감 법칙을 전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런 게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수학체감의 법칙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더 자꾸 늘어날 때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 사람이 더 투입되면 생산요소가 투입되면은 더 이상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죠. 그게 무슨 법칙이에요? 수학체감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비옥도가 그 다음 단계에 토지가 경작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비옥도가 낮은 땅이 경작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체감의 법칙을 전제하고요. 그다음에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절대지대를 요구할 수 있죠. 예,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티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 차이가 날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예, 맞고요.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의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차액 지대설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도시 성장 구조론은 보통 이제 동선다 해서 요 순서대로 도시 성장 구조론이 진행이 됐고요. 동심원 이론에서는 그 내용에서 중심 업무 지구하고 순서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중심 업무 지구, 천이 지대, 근로자 주거 지대, 근로자 주거 지대라고도 합니다. 그냥 저소득 주거 지대를 고소득 주거 지대를 그냥 주거 지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통근자 주거 지대 이렇게요. 요거는 이제 100년 전 시카고라는 도시를 연구한 거거든요. 100년 전 시카고니까 그 당시에는 도시가 굉장히 단순했겠죠. 100년 전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도시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미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시화는 된 거죠. 요거는 이제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비판을 받고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요. 이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는 시카고만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다른 도시를 연구 안 하고. 그러니까 시카고만을 해놓고 야 도시가 이렇더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일반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다음에 선형이론은 이 버저스의 동심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교통망을 따라 원을 변형한 모양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축이론 또는 부문이론이라고도 하죠. 이 선형 동심원 이론에서 뭐를 더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통축을 그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하는데 이 축 근처에 경공업지대도 있고 그죠? 경공업지대 이 경공업지대 근처에 누가 살고요? 저소득층들이 살고요. 고소득층은 이 저소득층과는 이제 달리 떨어져서 거주하고요. 도심으로의 접근성은 좋아야 되죠. 교통축 가까이 주거 환경은 좋은 곳이고 그다음에 중급주택지대는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주거 분리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다음에 이 이론은 고급 주택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비판을 받아요. 이 동심원 이론이나 이 선형 이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주거지 분화에 초점을 맞추죠. 전부 다. 그죠? 물론 여기 경공업 지대가 있기는 한데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오면은 주거지 위주로 살펴보고 있어요. 동심원 이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저소득 주거지대, 고소득 주거지대, 통근자 지대 전부 다 뭐예요? 주거지, 주거지. 주거지 외에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 다핵심 이론은 이 두 이론들이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이 두 앞에 두 이론들은 핵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대 도시는 핵이 한 개밖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개의 핵이 성립되면서 도시가 발전하는데 그 여러 개의 핵이 구성되는 이유를 좀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동종 업종의 직접 이익이라든가 그래서 같은 업종들은 하나 한 대로 모여서 핵을 만들고요. 또 이종 업종은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곳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특정 위치나 시설 필요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 근처에 핵을 만들어야 되고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 어떤 업종은 도심에 어떤 업종은 외곽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보통은 이제 오래된 도시는 단핵 도시고요. 신도시는 다핵이나 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도입니다. 다음 예제를 보시고요.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네, 알바가 아니에요. 사실 잘 모르죠. 어떻게 알아 이런 거를. 이런 거는 알바 아니지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정답 지문이 안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른 얘기가 나오더라도요. 뭐 무슨 학파가 어떻고 뭐 언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이게 학파 얘기 나오는 거는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설령 그게 정답 지문으로 출제됐다 해도 그건 그런 거는 틀리라고 한 거니까 맞잖아요. 뭐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닌데. 다음에 이번에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게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에 빗대서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 성장이라는 말이 도시는 무생물인데 생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학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고 또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이런 말 쓰죠. 또 건물 생애 주기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이 부동산 학교로는 생태도 있고 동태도 있다 그랬죠. 동태는 어디서 나와요? 동태는 거미집 모형에서 나와요. 시간 변화에 따라 그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동태 모형이라고 그래요. 동태 모형. 움직일 동자예요. 시간 변화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동태 모형이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에 그 3번에 도시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자, 이게 맞아요. 이게 제일 안쪽에서부터 중심 업무주의에서 천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커진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주변에 이제 주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가, 경찰서, 학교, 금융기관, 별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안쪽에. 주변에 주거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가 커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허름한 주택이 낡아지면서 이쪽에 새로 주택이 지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상가는 좁으니까 조금 뭐 침범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럼 여기가 이상한 지역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주거지가 되고 또 더 성장하게 되면 또 바깥이 개발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는 점점 더 이렇게 침범하게 되면서 이상한 막 뒷골목 같은 도심의 뒷골목 같은 데가 되면서 범죄 발생 빈곤도 범죄 발생 빈도나 빈곤 수준도 높고 막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 주변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입 천이 경쟁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티넨의 고립구 이론은 버저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문에 응용한 것이다. 틀렸죠. 이제 티넨이 먼저 나온 거고요. 버저스가 나중이죠. 티넨이 200년 전이고 버저스는 100년 전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 알바 아니죠 사실은.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근데 상식적으로 지대론,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했죠. 차익지대, 위치지대 이게 200년 전이에요. 근데 수업시간 할 때마다 사실 말씀은 드렸어요. 이거 200년 전 이야기라고. 그리고 이 동심원 이론 이런 것들은 100년 전 얘기라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 지대론, 농경지 지대론 이게 더 오래된 얘기예요. 도시 성장의 역사는 그렇게 긴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티넨의 동심원 이론을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적용한 것이죠. 다음에 5번에 이 이론에 따르면 천이지대는 중심문무지구와 조서중추구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맞죠? 다음에 좀 쉬고 할까요?